국민의힘은 법원 앞 집회를 예고한 민주당을 향해 헌정과 법치를 파괴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선 무효용이 나오면 400여 원을 반납해야 하는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장윤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방탄을 위해 사회 혼란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도부가 주말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지지자들이 1심 선고 당일 법원 앞 집회를 예고한 걸 꼬집은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범죄 방탄을 위해 무법천지의 사회적 대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법원 앞 대규모 집회에 대해 당권을 사유화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선동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한다며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대선 선거 보전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할 경우 당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만큼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까지 내리기 어려울 거란 야권 일각의 시각을 반박한 겁니다. 그 434억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당선 무효형 나도 공중분해 안 되는 거죠. 국민의힘은 또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압류나 가처분 등으로 선거 보전 비용을 미리 국고로 환수하도록 하는 법안도 준비 중입니다. 다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대야 공세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